자, 안녕하세요. 아시스 대표입니다. 자, 오늘 저번에 그 웨어울프 프로젝트에 이어서 계속해서 지금 H1 자이로 오토파일럿 이것을 이제 장착을 시켰습니다. 자, 헬기 모델은요, 웰케라의 V450B03입니다. 네, 조종기는요, 플라이스카이사의 FS-I6S 모델입니다. 이거는 드론하고 뭐 중장비, 여타 다른 RC에도 많이 사용하는 조종기인데요. 이게 오토파일럿하고 궁합이 잘 맞더라고요. 아, 이 조종기는 10채널 조종인데요. 오토파일럿은 8채널까지 사용을 하고요. 그럼 나머지 이제 2채널이 남는데요. 저는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헬기에 그냥 단순히 오토파일럿 장착하기 위함이 아니고 에어울프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제가 세팅을 한 거고요. 그렇다 보면은 랜딩 기어가 있어야 돼요. 랜딩 기어 채널이 있어야 되는데 10채널 중에 이제 이 8채널을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2채널이 남잖아요. 2채널을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만 조종기를 켜 보시면은 자, 아웃풋 모드에 이렇게 PPM으로 설정을 하게 되면은 나머지 이 채널을 같이 사용을 할 수가 없게 되었더라고요. 그냥 그 물리적인 채널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PPM 엔코더라는 변환기를 쓰게 되면은 이렇게 물리적인 채널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모드로 만들 수가 있어서 그렇게 작업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거 일단은 제가 전원을 한번 조종기를 먼저 켰으니까요. 전원을 넣게 되면은 이렇게 서브 점검을 트림하고 피치 뭐 에어런, 트로틀, 뭐 러더 이런 것까지 전부 지금 테스트를 먼저 자기가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가지고는 이제 GPS가 잡혀야 되는데 여기는 실내다 보니까 그런 거는 제가 GPS 잡히는 건 못 보여드릴 것 같고요. 요거를 3D 모드로 이렇게 놓고서 일단 테스트를 하면 작동이 되는 게 보입니다. 네, 이렇게 피치 게이지를 사용해서 피치 각을 전부 봐놓은 상태고요. 지금 세팅을 전부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뭐 서버는 제가 브루시리스 서버로 지금 주문을 했는데 너무 안 와가지고 임시로 지금 이맥스 서버로 껴놨습니다. 그렇게 작업을 해놨고요. HN 자이로에서 PPM 엔코더 를 통해서 리시버까지 지금 전원이 공급이 되는 게 확인이 됩니다. 일단 GPS는 지금 롱타입을 제가 주문을 했는데요. 동체를 씌울 때 여기다 놓을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전면에다 이걸 GPS를 놓을 거기 때문에 앞쪽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일단 테스트를 위해서 뒤쪽에다 묶어놨고요. 일단 에어울프 만들기 프로젝트, 네, 여기까지 지금 진행이 됐고요. 그 450 동체가 제가 지금 벌써 두 달이 넘었는데도 배송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괘씸해 가지고요. 저번에 엊그저께 들어가 보니까 거기다가 답글을 남겼더라고요. 메시지에다 주문을 취소하세요, 그냥 뭐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도 없이 너무 괘씸해서 제가 막 조금 거기다가 몇 마디 해놓고 나왔는데요. 일단 다른 가게를 샵을 가보니까 동체를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거기를 취소를 하고 그쪽에다 주문을 넣습니다. 일단 요거 지금 H1 자이로 세팅은 제가
이렇게 지금 세팅을 전부 해놓은 상태고요. 지금 동체, 에어월프 동체만 오면은 바로 조립을 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여기서 모르겠어요. 지금 다른 조종기 10채널, 12채널, 14채널, 16채널 이런 조종기들 전부 포함이지만은 이 H1 자이로를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나머지 물리적인 채널이 전부 죽어버립니다. 뭐 일부 조종기는 물리 채널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하는 모드를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일단 대부분의 조종기들은 이 물리 포트가 전부 죽는다고 합니다. 결국 아무리 좋은 조종기도 8채널밖에 쓰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근데 이 PPM 엔코더를 사용하게 되면은 일단은 8채널은 이쪽에다 입력이 되고 여기 라인인을 통해서 H1 자유로는 이제 그 정보값이 전달이 되고요. 나머지 지금 2채널 같은 경우는 물리적인 자유로를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조종기에서 아웃풋 모드에서 자, PWM을 선택을 하고요. 그러면은 물리적인 모드로 이제 그 송신이 되겠죠. 그 상태에서 PPM 엔코더를 통해서 라인인을 통하고 그 다음에 H1 자이로로 이제 신호값이 이제 전송이 되겠죠. 자, 그리고요 나머지 이제 8채널을 전부 사용을 하고요, 이쪽에 이제 8,9채널이 남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이게 지금 다이얼식이에요. 다이얼식 다이얼식 리턴식인데 여기다가 그 똑딱이 스위치를 장착을 시켜서 모드로 이제 개조를 해서 제가 여기 장착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동체가 왔을 때 라이트하고 랜딩기어하고 이렇게 할당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서버로 한번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자, 보이시죠? 이렇게 전부 채널을 다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PPM 엔코더 정말 강추인 것 같아요. 물리적인 채널과 링크를 통한 이런 자이로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딜러가 그때 두 달 정도 주문한 지가 이제 벌써 두 달 정도 됐는데요. 지금 계속 기다리라고만 하고 기다리고만 하고 지금 배송도 안 하고 물어보면 한참 있다 한 10일 뒤에나 5일 뒤에 답글을 달고 이런 식으로 장사를 하더라고요. 이 샵이 어디냐면요, 제가 너무 괘씸해서 정말 나중에 그냥 아무 죄책감 없이 미안하다는 얘기도 없이 그냥 취소하라고 하길래 하여튼 너무 그랬습니다. 그 샵이 어디냐면요, 365 파이어 스토어입니다. 여기는 그 에어프 동체 그리고 RC 헬기 동체를 이렇게 만드는 회사 같아요. 공장 같은데 모르겠어요. 자기네들이 납품하는 데서 그냥 거기에 정신이 팔려서 그냥 소비자들은 그냥 등하시하고 이렇게 대처를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이런 식으로 장사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아무튼 제가 마음을 접고 거기서는 이제 구매를 취소를 하고 다른 샵에서 판매를 하는 걸 보고 거기서 구매를 했습니다. 자, 이상 H1 자이로 에어월프 만들기 프로젝트 두 번째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